증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술품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미술품을 커피 한 잔 값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MZ세대들에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대체 투자처로 떠오른 아트테크 플랫폼들에 대해 조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캔버스 위에서 힘차게 뻗어나가는 붓의 검은 궤적들. 수치로 만든 알료로 작업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베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난 7월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에서 2억 8천만 원의 공동구매를 진행했는데 1분도 채되지 않아 마감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2016년 열매 컴퍼니가 국내 최초로 미술품 공동투자 플랫폼을 선보인 이후 비슷한 아트테크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태사와 아트투게더, 소투 등으로 이들 플랫폼에선 커피 한 잔 값에 미술품 투자가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미술품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 젊은 MZ 세대들이 미술품 투자 시장의 한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주로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 그냥 한 20% 정도씩 그 각 연령대가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은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뭐 인당 금액 자체가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MZ 세대로 불리는 그 이 세대들이 대부분 이제 사람 수는 많고 금액대는 조금 작은. 예, 구매하는 금액은 좀 작은 그런 이제 현상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트테크 플랫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자 증권가에서도 이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 컴퍼니는 SK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아트투게더를 서비스하는 투게더아트는 삼성증권과 교보증권, 태산은 키움증권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술품이라는 자산을 유동화시켜 발행하고 유통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법제화입니다. 현재 미술품 조각 투자는 민법상 공동 소유의 근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소유권만 나눠가는 형태가 아닌 소유권을 다시 거래하게 될 경우 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비해 업체들은 속속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연내 발표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영역에 있던 것들이 제도권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잘 맞춰서 또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서 일반 대중들도 그동안 이제 부자들의 어떤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이런 미술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계속해서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미술품 조각 투자 시장.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